엄청나게 쌓여가는 가계부채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수출 역군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마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끝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박 대통령은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로 열린 창조경제 박람회장입니다. 가상현실 체험, 사물인터넷, 친환경 자동차 부스에 꼬마 손님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와 북적입니다. 모두 대기업이 이미 내놓은 제품들입니다. 박람회 곳곳에는 창조나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기업 이름이나 업종에 창조를 붙였지만 무엇이 기존과 다른 건지 확실치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은 자사의 신규 홈쇼핑 채널을 창조경제로 소개했고 부산의 유명 어묵집도 창조경제의 상징처럼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던 대기업관에 비해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중소업체들의 전시장은 인적이 뜸합니다. 박람회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구성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 사장도 있습니다. 창조경제 왜 대기업관이 이렇게 활성화되는지 몰라. 이렇게 처음 출발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긴 여기 메토리잖아. 맨 구속행위 해가지고 저쪽에서 저기 봐요. 대기업관에서 딱 해서 일로 사람들이 올라가도 벌써 길이 막혔어요. 이렇게 창조경제 박람회장에서 중소업체들은 소외돼 있었지만 창업하는 분들 그런 이제 그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저희가 2000년에 있었던 벤처 붐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네.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고 계세요. 정부 관계자는 박람회가 마치 창업에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홍보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곳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제조업 밀집 지역인 안산의 반월공단입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워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사이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에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컨테이너식 매점이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된 8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 현재 100여 개가 넘는 매점이 영업 중입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간식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간단한 식사까지 할 수 있어 지역 경기에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매점 주인들이 체감하는 반월공단의 경기는 어떨까? 매점주 장사 잘 되세요? 어떠세요? 좀? 장사하는 게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지. 20년 넘게 반월공단에서 컨테이너 매점을 운영해온 조원만 씨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좀 많이 밀린 단계였단 말이래요. 그전 같으면. 근데 요즘도 곧 잠시 밀렸다가 그냥 금방 풀리잖아요. 그 물류가 풀었다는 눈에 보이는 거지. 예. 현실적으로. 실제로 폐업한 컨테이너 매점도 눈에 띕니다. 반월공단 중소제조업체들의 상당수는 삼성, LG 등 대기업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 즉 인쇄회로기판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들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스마트폰 실적이 악화되면서 반월공단의 하청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휴대폰 지금 판매가 안 되면서 PCB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중에서도 FPCB는 거의 뭐 절반 이상 지금 매출이 감소했고요. 안산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일선 제조업체들의 매출 감소는 곧 고용 불안을 뜻합니다. 세 개조에 한 조마다 30명씩 있었는데 지금 한 조마다 거의 12명, 13명 이렇게 줄였거든요. 또 오늘도 한 명 잘려갖고 11명. 올 한 해 삼성 스마트폰의 기종별 판매 비중입니다. 고가의 주력 상품인 갤럭시 S, 갤럭시 노트의 판매량은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저가 제품들입니다. 결국 삼성에게 중요한 시장은 중저가 제품들이 팔리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이지만 갈수록 중국 업체들에게 밀려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추락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정말 황당할 정도로 빨리 삼성이 작년 말부터 미친 듯이 빠져서 지금은 점유율이 20% 넘었었는데 5% 전후까지
밀린 상태거든요. 신흥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으로 전체 상장사 매출액의 11%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부품 발주량도 크게 줄면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조선소. 작동을 멈춘 기계, 녹슬어가는 자재들. 4천여 명이 일했던 공장에는 이제 23명이 남아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문 앞에다 이렇게 천막을 치게 된 겁니다. 70년 역사의 조선사 신화 SB. 세계 조선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주량이 줄면서 경영 위기가 왔고 2006년 이후 두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소 노동자들로 북적였던 주변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21세기 망해고 사모 망해고 네. 신화 여기도 망했기 때문에 이제 네. 다 여기 주위에 가게들이 다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거제시 아주동.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들이 눈에 띕니다.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방은 없는데 많이 돌리니까 나가기 진짜 바빴거든요. 근데 그때 비해서 지금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집이 이제 이렇게 짓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조선업의 불황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수위의 조선사 모두 적자투성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지금 현대로선 수주가 전무한 형편이고 이제 지금 저희 대우조선도 2016년 이제 상반기만 지나면 이제 지금 한 개 프로젝트, 한두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수주가 없는 형편이죠. 올량. 위기의 시작은 유가 하락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유가가 배럴당 $40까지 떨어지면서 대형 조선소들의 새로운 수익원이었던 해양 플랜트 수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조선소들이 서로 저가 수주 경쟁을 하면서 제조 단가도 떨어졌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뭐 1년에 한 척, 많아봐야 두 척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었는데 갑자기 1년에 대여주직 처리를 해야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경영층들은 자기네 어떤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저가라도 수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전자, 조선, 철강업종 등이 이처럼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광업 제조업 출하액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 이익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무역 손익은 처음 통계를 작성한 1953년부터 55년간 흑자를 유지해오다 2011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할수록 국가의 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도 꾸준히 하락해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창조경제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 열기를 각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연결을 해서 창조경제의 틀을 완성시켜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과연 어떻게 창조경제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도 잘 모르는 눈치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그 경쟁력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경쟁력이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임금도 깎고 해고를 쉽게 하고 또 뭐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 같으면 환율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혁신의 경쟁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 내용이 없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말은 좋죠. 근데 창조경제를 한다면서도 하는 걸 보면 결국 재벌 의존적인 그런 이 경제정책의 틀에서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구호만 외치다 별다른 성과 없이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제조업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